노래는 제목은 김광석이에요. 어떤 노래냐면 김광석이라는 한국 노래의 정말 가장 큰 별이 된 그런 가수가 저희에게 남기고 온 흔적들, 명곡들을 가사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목은 김광석입니다. 이제 들리지 않지만
생명 뮤라드라는 뜻은 정말 말 그대로 뮤지컬 플러스 발라드라는 새로운 장르, 이제 크로스오버 장르를 저희가 개척해가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곡은 이 친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조금 신나는 노래인데, 제목은 산책이라는 노래고요. 이게 이제 혼자 이제 늦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이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산책하는 모습을 이제 곡으로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신나는 노래니까 다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너를 생각하면서 걸음을 걸었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멈추지 않는 걸음들. 난 또 걸어가네. 신호등이 막아서면 걸음을 멈추고 너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동네야. 둥그러니 나 혼자 이런 내가 나도 신기해. 웃음만 나와 박수. 난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사라지는 현상인데, 그게 몇십 년 만에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곡을 짓게 된 계기는, 제가 사극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밤에 보면 껌껌하더라고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의 불빛도 있고 차의 라이트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달이 가려져도 그렇게 크게 안 무섭게 다가올 것 같은데, 옛날 뭐 삼국시대, 뭐 더 가는 고조선, 그런 시대에는 달이 가려지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을까.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범죄와 그런 게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라드의 개교식으로 저희는 다음 순서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께 마이크 넘기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